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메자오의 공업단지는 중국 동부 연안의 중요한 산업기지로 발전을 거듭해온 곳입니다. 드디어 공업단지 초입에 다다랐는데요. 저기도 다 공장들인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저쪽서부터가 이제 공업지대예요. 아, 여기서부터 공업지대구나. 네. 어쩐지 뭐가. 여기 이제 뭐 설탕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유리병 만드는 공장. 다양하네요. 네, 다양해요. 이게 전부 다 초기에 들어온 공장들이에요. 예. 네. 저기 보면은 제일 높은 굴 쪽에서 연기가 나오네요. 네. 여기 이게 환경 규제상 이게 그 오염 물질에 따라서 굴뚝의 높이가 다 틀려져요. 오염 물질이 좀 있다 그러면은 굴뚝을 높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인체에 해가 없게끔 해가지고 이제 높게 해가지고 바로 대기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게 저게 제지 공장이에요. 제지. 예. 네. 제지 공장인데 이것도 뭐 최근에 들어온 건 아니고 거의 한 10년 됐네요. 10년 넘었네요. 예. 네. 여기도 예전에는 여기에 공장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시멘트 공장도 있었고 여러 공장이 있었는데 다 폐쇄됐어요. 아, 왜 폐쇄가 됐어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헐지 않고 남은 게 이거 같아요. 아, 이게 같아요. 폐쇄된 공장이에요? 네. 아. 중국의 환경 규제는 공장까지 폐쇄시킬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르자오에서 폐쇄된 공장만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일주에서만 폐쇄 공장이 꽤 많은 걸로 한 3,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년부터 강력한 신환경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 르자오에서도 이미 많은 공장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공장을 막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지고 있는. 네, 그렇죠. 실정이네요. 여기 있는 만약에 뭐 한국 분들이나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 진짜. 네. 근데 저만 해도 중국 간다고 하니까 네. 지인들이 엄청 걱정했거든요. 거기 공기 안 좋은데 괜찮냐고. 근데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이 걱정 안 하세요? 걱정하세요. 괜찮다고 안 말씀을 드려도 네. 그냥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는 다른 쪽으로 생각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뭐 걱정하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제가 뭐 여기 공기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도. 사실 저도 중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심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 네. 큰 공정은 아니고 네. 자그마한 부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 오염 물질이 나오긴 나와요. 아, 네. 여기 이제 용접을 해요. 아, 용접. 네,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하면서 네. 그 봉하고 금속하고 붙이면서 연기가 조금씩 나거든요. 아, 연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설비를 해가지고 밖에 조그만 집진 장치가 있어요. 아, 집진 장치. 네,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아.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네.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딱 갖춰놓고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에 확인해요? 네, 불시에 확인해요. 정책 강화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폭넓은 환경보호 감찰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제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책자를 만들어요. 그 공장에 맞게끔 환경평가서라고 있어요. 그것도 공장을 짓기 전에 만들어요. 짓기 전에 니네들이 어떤 거를 만들 거며 네. 니네들이 만들 때 오염물질이 어떤 것이 생길 거며 생생하게. 그러면 아까 불시에 막 검문하러 온다고 하셨는데 네.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을? 구에서는 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요. 시에서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성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합치면 한 달에 열 번 나와요. 굉장히 엄격하지다. 예, 네, 굉장히 엄격하게. 최근 한 5년 전서부터는 아, 여기가 한국보다 환경 규제가 더 까다롭구나.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持续实施 大气污染防治行动, 打赢蓝天保卫战.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에너지 정책 연구소는 산둥성 주요 도시들의 공기질이 2013년 이후 좋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다 이게 중국 정책상으로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개발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서쪽으로 내륙 쪽으로 보내요. 베이징의 공장들이 산둥성이 아닌 서부 내륙 쪽으로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